감기에 걸려서 고열과 구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시간 간격 없이 한 스푼씩 계속 먹였답니다. ABGA 검사하고 그리고 일렉트로 포함해서 어드미션 판넬을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네. 저기 우리 애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이부프로펜 계열의 종합 감기약은 정해진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5살짜리 어린애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열로 이미 이 장기 기능이 모두 떨어진 상태에다가 약 때문에 간과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장에서는 내부 출혈 가능성도 있고요. 저기,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멍청한 옆에 내가 제 새끼 죽였다는 겁니까 지금? 보호자분, 아이 아직 죽은 거 아니고요. 아유, 이 무식한 옆에 내가 그냥! 아유. 이선 놓으세요, 보호자분! 야, 집에서! 야, 너는 집에서 애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애를 인지적으로 만들어 놓냐? 아니, 선생님! 아유, 이 등신아! 야! 그만하시라고 했죠! 일사고! 일사고! 야! 아, 아이고, 이 사람 좀 응급실에 내보내. 등신아. 그러고 내가 된다고 그럴 때까지 절대 그 응급실에 돌보리지 마라. 참, 천재. 너 괜찮아? 네, 좀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저 아줌마. 김사부, 지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마시고 진정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혹시 아이 아빠가 이런 건가요? 야, 넌 무슨 낯짝으로 거기 그렇게 앉아있냐? 애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네가 양심이 있냐? 그냥 확! 그만 좀 하시죠. 병원 밖으로 쫓겨나고 싶으세요? 사람들 좀 잘 좀 지켜봐주세요. 아무래도 가정폭력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너 진짜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말이야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알았어? 거기 누굽니까? 안에 누구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기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식을 진짜. 보세요. 그만 일어나시죠. 뭐야? 혹시 그쪽에 아내분 때리셨나요? 아휴, 좀 남의 집 일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당신 일이나 보셔. 이거 보세요! 폭력은 나쁜 겁니다. 그중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은 최악 중에 최악, 저질 중에 최저질이라고 아시겠어요? 아유, 정말 이게 미쳤나 보냐? 지금 쳤습니까? 그래, 쳤다. 쳤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네가? 중환자실 앞에 보호자분 난동입니다. 아, 빨리 올라와 주세요.
야, 네가 열삼 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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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니 도대체,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남의 집에 이렇게 끼어들고 그래? 그쪽에 아내분 때리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때리든 잡아먹든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뭔데, 네가? 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잘났어? 모자가. 야, 네가 이렇게 잘났니? 어? 너 뭐야 또? 안 돼요, 아주머니. 천재. 천재! 천재! 야, 은재! 거짓 많이 주세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야, 천재! 정신 차려, 천재! 야, 천재! 어, 선생님! 야, 무슨 일이야? 천재, 왜 이래? 모자 의대로 칼에 다쳤어요. 네? 김사원님 보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빼주세요. 정신 차려, 차은재. 야, 차은재! 일단 지혈할 것부터 주세요. 여기요, 선생님. 어, 바지 넣어주세요. 어, 디센스랑 이미도 주세요. 네. 헤모스타트 주세요. 정선생, 아니 천재 다쳤어?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자가 휘두른 커터칼에 목을 좀 다쳤습니다. 네? 서우진 선생이 지금 봉합 중이고요. 2mm만 더 들어갔어도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모양이지? 그냥 김사부님한테 부탁할 걸 그랬나? 펠로우 나부랭이가 하기에는 좀 센시티브한 부위 아니니? 그게. 아, 흉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오지랖을 떨지 말던가. 아, 애엄마가 그 꼴이 되도록 맡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남의 가정일이야, 어?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었어. 가정폭력에 무슨 트라우마라도 있냐, 너? 그게. 폭력을 당한 약자 편에 서서 같이 맞서준 것뿐이야. 여자라서. 게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게 바로 오지랖인 거야.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지, 서우진 선생. 그런 것도 오지랖이라고 그래버리면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너무 기댈 곳 없고 삭막한 거 아니니? 그래도 다치지 말아야지! 선생님. 컷. 컷. 이 좀 어때? 초반에 출혈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큰혈관은 다치지 않았고요. 티디랑 안티 주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살짝 긁힌 겁니다. 살짝 긁힌 걸로 7바늘이나 꿰매진 않지? 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마취 풀리면 아플 거야. 이제 진통제 좀 처방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한여 선생, 괜찮아요? 네, 좀 괜찮습니다, 장 실장님. 불행 중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그 무슨 일이에요? 잠시만 밖으로. 무슨 일이시지? 사람들이 지금 시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 어. 김상호! 아니, 여기서 뭐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어서 봐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사고 경위 듣고 있던 중입니다. 아니, 사고 경위를 따지려면 경찰서 가서 따져야지 왜 여기서 따지고 있냐고. 그리고 병원에서 상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죠. 가해자 남편분이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김사부. 억울? 아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아니 글쎄 그 여의사가 날 먼저 건드렸다니까요. 내가 아들 때문에 밤새 중환자실 앞 지키고 잠깐 눈 붙이는데 아 그 여의사 갑자기 나타나서 어? 막 소리치고 나가라고 밀쳐대고 와 미친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분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 애가 아파서 왔는데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얘? 당장 우리 애 목숨이 의사 선생님들 손에 달렸는데 막말로 이 병원에서 우리가 을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 갑이고. 이것 봐요. 당신이 폭력을 휘둘렀고 당신 아내 때문에 우리 의사가 다쳤잖아요. 그런 상황 싹 다 무시하고 약자인 척, 을인 척 그렇게 프레임 걸지 말아요. 당신 지금 이러는 거 그게 바로 을질이야. 알아요? 저 보세요, 저! 지금도 지금 사람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 응급실 처음 왔을 때부터 저랬다니까요. 막 사람 앞에 두고 면박 주고 밖으로 내쫓고요. 그랬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응급실 내에서 폭언과 폭력 휘두를 수 없고 그걸 어겼을 때는 응급실 밖으로 내쫓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와 미치겠네 진짜. 그래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무식해서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말빨은 딸리고 예 그래서 흥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폭력이라 그러면 이건 곤란하죠. 내가 억울하고 이건 폭폭하죠. 중환자실 앞에서도 그래요. 그 정당방위였다니까. 그 여의사가 날 공격하니까 우리 마누라 놀래가지고 어? 나를 지켜주려다가 어? 당신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치? 나 지켜주려고, 응? 어? 실수, 그치? 아저 아내분, 이 남편분 말에 그거 동의하세요? 답답할 거 뭐 있어요? CCTV 까보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여기 CCTV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장 눈에는 이게 어떤 상황처럼 보입니까? 몇 번을 다시 봐도 차은재 선생이 먼저 시비 건 것처럼 보이는데요. 차은재... 이거 완전 빼박인데. 오호... 이를 어쩐다. 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 그럼요. 괜찮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안 꿈해봤어요, 어렸을 때? 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냥 살짝 스치기만 했대요. 여기 보세요. 완전 깔끔하죠?
네. 아, 피가 철철 나가지고 놀랐는데 요만큼 요만큼 꿰맸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괜찮다니까. 아니, 그래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뭐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그 와중에 완전 럭키하지 않냐? 어? 중요 혈관을 딱 2mm 앞에 두고 살짝 스치기만 했다는 게? 알고 보면 우리도 참 극한 직업이야. 쌍욕 얻어먹는 건 일상 다반사고, 툭하면 얻어맞질 않나, 고설당하질 않나. 이젠 커터칼까지 휘두르고. 이건 뭐 환자를 골라받을 수도 없고. 그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남편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지. 돌담병원에 마더 테레사세요? 감싸일 걸 감싸야지. 그 사람들 감싸는 게 아니라 저를 감싸는 건데요. 안타깝고 안 된 일이다 그래야지. 자꾸 어? 큰일 날 뻔했다, 위험했었다 그러면 다음부터 환자 어떻게 받아요? 무섭고 살 떨려서. 안 그래요? 아,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아, 저 진짜로 괜찮다니까요. 아, 진짜. 아, 진짜 갑자기 카페인 땡기네. 하나도 안 괜찮으신 거죠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어쩔 건데 네가? 뭐든 괜찮아요. 힘들면 그냥 조퇴. 무리하지 말고. 아니야, 괜찮아. 센 척 좀 그만하고. 센 척 안 하면 버틸 수 있는 세상이고. 너 지금 다쳤잖아. 그러는 너는 협박당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왜 얘기가 갑자기 글로 튀어? 네가 네 약점 보이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내 약한 모습 들키기 싫단 뜻이야. 힘들다 그럼 약해 빠졌던 소리나 들을 거고, 무섭다 그럼 여자라서 그런단 소리 들을 거고, 쿨하지 못하면 민폐녀 소리나 들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그런 소리래?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너부터 그랬잖아. 애초에 오지랖 같은 거 떨지 말라고. 난 걱정돼서 한 말도 못 알아듣냐 이젠? 뭐냐? 내가 하면 참견이고 네가 하면 걱정인 거야? 대체 기준점이 어디야? 어디부터가 참견이고 어디부터가 걱정인 건데? 됐다, 알자. 야, 커피 가져가야지. 버튼 잘못 눌렀어. 그냥 네가 마셔. 아이고, 야, 이거 어쩔래? 이 앞만 봐도 차은재 선생이 먼저 시비 건 것처럼 보이는데? 저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분한테 먼저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 CCTV 어디에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냐고. 물론 이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럼 증거가 없단 얘기네, 그치? 아내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남편분을 공격하려는 걸 제가 막다가 다친 거거든요? 가서 물어보시면. 이미 물어봤지. 근데 그쪽 얘기는 좀 달라. 다르다뇨? 차은재 선생이 갑자기 달려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남편 방어해 주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커터칼을 휘둘렀댄다. 됐냐? 그럴 리가요. 그때 분명히. 너 뭐야 또! 증명할 수 있어? 지금 한 말 증명할 수 있냐고. 근데요, 제가 이걸 왜 선배님한테 증명해야 합니까? 뭐? 선배님하고 이 일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건 돌담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돌담병원의 문제인데. 이젠 내 속아내기도 하지. 어떻게요? 오늘부로 박민국 교수님께서 돌담병원 원장이 되셨거든. 덕분에 나까지 자동적으로 이 병원에 눌러앉게 됐고 말이야. 그게 무슨... 예, 오늘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차은재 선생.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 잘하고 노선 타라, 차은재.
아, 그 싫은 티 좀 그만 내고 사람 불편하게. 응? 차은재 선생, 어디 가십니까? 가서 사과하려고요. 김사부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가서 사과하고 상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켜주세요, 장 실장님. 아니, 됐어. 그럴 거 없어. 네가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폭력당하는 약자 편들어줬고 그러다 다치기까지 한 사람이. 어쨌든 저 때문에 일이 커져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상황 수습하자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뭐하러 하는데?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마음 편하자고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저 하나 때문에 병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저는 더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불편하고 말아 그럼. 선생님.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 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 야, 이런저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은 너는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싼 그런 싸구려 인생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아,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뭐 그럼. 그럼 가서 무릎 쳐 꿇어보든가. 겪어보는 것도 뭐 약은 되겠지. 김사부께서는 지금 차은재 선생을 걱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거칠긴 해도 별로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난 그냥 잘하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싫었고. 아휴, 어디서 재수 없는 게 싸가지 없이. 나 혼자 자존심 굽혀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100번 그러는 게 맞다고 믿었어. 그렇게 조용히 덮고 넘기는 게 멋진 거라고, 그게 쿨한 거라고. 그런데 내 기분은 왜 이런 거지? 잘했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데. 보기보다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 친구구만. 성숙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수술 울렁증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 사부님께 약 처방 받은 뒤로 벌써 두 건이나 수술 잘 마쳤고요. 차 선생 언제쯤 결혼할 거야? 네? 갑자기 그건 왜? 언제쯤 그만둘 건지 궁금해서. 그만두다니요? 솔직히 여자 선생들 서전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 몇 없잖아.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증까지 잘 따놓고 한 1, 2년 고생스럽다 싶으면 결혼을 해버린다든가, 이제 좀 써먹을만하다 싶어지면은 덜컥 임신해서 들어앉아버리든가. 왜 이렇게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지? 애 낳는다고 몇 년씩이나 시간을 버려버리면 그 자리 결국 누가 메꾸겠어. 결국 남아있는 선생들 몫이 되는 건데 그 불평등 어쩔 거냐고. 저기, 저는... 그래서 나 여자 선생들 잘 안 키워. 거기다가 수술 울렁증까지 있는 여의사라면 더더욱 그렇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을 텐데. 다른 병원 알아봐. 선배님.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까지 했잖아요. 병원이 입은 손해는 어쩔 건데. 중환자실부터 치료비 일체를 병원이 물어주기로 한 거 몰라. 원장님 새로운 첫날부터 대형 사고 터뜨리셨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제서야 깨달았다. 차라리 불편해하고 말아 그럼.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 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 야, 이런저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은 너는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쌍크런 싸구려 인생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한 달 시간 줄게. 그 안에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싼 인생이 돼버렸던 거다. 차은재 선생이 결국 사과를 하러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난 지킬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게 어떤 아픔 와도 그대 곁에 있을 텐데. 세츄레이션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츄레이션이요? 렁 사운드도 안 좋고 체스트 월 리트랙션까지. 인튜베이션 해야 될까요? 자, 이 애기 몸무게 몇 킬로 있지? 20킬로그램입니다. 브루스로 테이프 있죠? 네. 빨리 줘봐. 블루입니다. 엔드튜브 5.5mm 빨리 준비해줘요. 언컷부드요? 오케이. 팔무놀이 이대마가 온 걸까요? 그 유리나 무슨? 아이너가 포지티브 150cc입니다. 그 150cc로 이대마가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뉴모니아에 ARDS 보는 게 맞아. 그 CBC, CRP, ESR 포함해서 그 랩 좀 쭉 긁어보고 3세대 세파 스타트해. 네, 알겠습니다. 그 환자 보호자분한테 이 애기 지금 상태 설명 잘해드리고. 알았어? 아니 왜? 뭐 껄끄러워?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 보호자분들 못 보셨어요? 글쎄요. 아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빨리 빼주세요. 빨리요. 거지 가져와. 빨리! 불어. 자, 빨리. 야, 빨리! 실수할 손 바꾸겠습니다. 저 똑똑히 잘 봐도 가정폭력은 절대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 차은재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다 다친 거고 당신은 이 병원의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그 악순환을 막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덮은 거고. 그때 경찰만 불렀어도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거야. 원치? 웃기고 있네. 그거 당신 몸에 똥물 튈까 봐 그래서 몸살이는 거겠지. 김사부, 환자 이송 중인 구급대 연락입니다. 그 환자 도착 주시 빨리 하이브리드 옮겨요. 밝혔습니다. 왜? 뭐 이유 있어? 리듬 체크하겠습니다. 시스터. 사실 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레슨 선생님께서 넌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취미로만 배우라는 말에 이틀을 엉엉 울다 결국 꿈을 접었어. 재능이 없긴 이쪽도 마찬가지인가 봐. 그때 해부학 실습실에 들어갔을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래도 가야겠지. 가자, 차은재.
그 차은재 선생 콜 좀 해줘요. 네. 저 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환자입니까? ESRD고 그 5년 동안 해먹고 있는 환자인데 그 AV 피스톨이 찢어진 상황이야. 수감자인데 치료에 아주 협조적이지 않아. 그 일단 찢어진 AV 피스톨은 그 다시 못 쓸 것 같으니까 봉합하고 그리고 투석 혈관 다시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임시로 헤모카테터부터 잡아놓을까요?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그 반대편 팔에 혈관 수술 일정 잡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넌 좀 어떠냐? 뭐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빨리 털어내. 네 잘못 아니야. 알았어? 그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나한테 콜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식도 잘 됐고 유린도 잘 나오고 이제 경과만 지켜보면 돼요. 다행이네요. 왜요? 뭐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뭐 항상 제가 문제고 제가 걱정이죠. 첫쌤이 왜요? 그냥 계속 틀린 답만 찾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만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자꾸 삑사리가 나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최선인 건진 잘 모르겠어요. 자꾸 남의 정답만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정답 말고 차쌤이 원하는 정답이 뭔데요? 물론 인생은 노답일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답을 알면 사는 게 한결 쉬워지기는 하죠. 저기 선배님! 저 안 떠날 건데요. 뭐? 다른 병원 안 알아볼 거라고요. 이게 근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죄송합니다. 당당하고 뻔뻔해서. 근데요, 앞만 생각해도 좀 억울해서요. 이렇게 목에 칼까지 들어와도 찍소리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열심히 한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객이냐? 죄송합니다. 개겨서. 근데요, 개긴 김에 끝까지 개겨보겠습니다. 개겨보지도 않고 알아서 내 발로 다른 병원 찾아 나가면 평생 두고두고 쪽팔리고 분하고 내 자신을 원망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약을 먹었나? 누구 앞에서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약 먹고 있습니다. 이 약 먹으면서 수술실도 잘 버텨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저한테 함부로 막 떠나라 마라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협박도 사절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느낄 수 있죠.